살이 찌면서 식도염도 생겼는데 식도염이 있어도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소매절제술의 단점이 식도염, 위산, 위식도 역류라고 했는데 소매절제술을 얼마나 잘하냐는 얼마나 크기에 맞춰서 잘 자르냐가 아니고요. 식도염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식도염도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꽤 심한 등급이면 루아이로 바꿔서 하세요라고 이제 거의 텍스트 교과서에 돼 있는데 식도염 수술도 같이 하는 항역류 소매절제술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드라이브로 간다고 그럴까요? 그냥 몰입하는 분야인데 우리나라는 저조차도 식도염이 있기 때문에 뭐 국민병이거든요, 식도염이. 식도염 자체가 소매절제술로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식도염 수술을, 그러니까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진단 장비로 체크를 해서 그 수술도 같이 해주면 위에 소매절제술의 만족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따로 한번 여기 다시 한번 나와서 강의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설명드릴게 식도염하고 이 대사수술의 연관성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 위 소매절제술이거든요. 근데 위 소매절제술은 문제가 역류성 식도염을 거의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반 이상에서 경험을 하고 실제로 살도 빠지고 당뇨도 좋아지는데 식도염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서 이 수술을 받은 거를 후회하는 분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이미 식도염이 좀 심한 분들, 저희가 이제 뒤에 보여드릴, 사진으로 보여드릴 그 분류법이 있는데, 분류법상에서 중간 등급 이상의 식도염이 있으면, 소매절제술은 하지 마라. 하면 더 심해진다, 식도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소매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위암의 위험도가 높다든지, 계속 위를 지켜봐야 되는 선종이 있다든지, 아니면 장상피화생이라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위 전변 조직, 전조 조직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다든지 그러면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위내시경을 봐야 되는데, 루아이를 해놓으면 내시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위 소매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대안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사례는 식도 열공탈장이라 그래서 식도하고 위 경계선이 느슨해져서 위가 탈장, 그 가슴 쪽으로 횡경막 위쪽으로 탈장도 돼 있고 상당히 심한 식도염 C등급이라고 그러는데요. C등급의 식도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위 소매절제술을 하면서 식도염 교정술을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수술 전에 위내시경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초리로 맞은 것처럼 이렇게 벌건 부분이 있거든요. 멍든 것처럼. 이 부분이 식도염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 부분인데, 이 정도면은 B등급 또는 C등급 이렇게 보는데, 그 증상 말고도 우측 사진을 보시면 위의 일부가 횡경막 위쪽, 그러니까 폐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탈장 소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식도 열공탈장, 식도가 내려오는 구멍이 있는 횡경막의 틈으로 위의 일부가 빠져나갔다는 건데, 그만큼 횡경막 근육이 느슨해진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저걸 교정 안 하고 수술을 하면 뭐 거의 물조차 드실 수 없는 식도염을 경험하게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루아이를 안 하고 이제 교정을 하는 법을 선택을 했는데 그 전에 참고로 역류성 식도염의 분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LA 분류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누는데 A가 약한 등급이고 D가 심한 등급이거든요. 근데 A, B 등급까지는 요즘 나와 있는 식도염 약을 쓰면서 소매절제술을 할수 있다. 다만 C 등급 이상에서는 소매절제술은 하지 마라. 환자가 먹을 수 없는 고통에 빠질 수 있다. 고로 루아이 수술로 전환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께는 이제 충분히 그 상의를 드린 다음에 루아이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위에도 장상피화생이라고 암으로 갈수 있는 조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하면서 그 교정술, 식도염 교정술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례 환자분은 45세 남자였고, 당뇨는 1년밖에 안 되셨어요. 트라잔타 듀오라는 두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당뇨 약제를 드시고 있었는데, 약이 좀 적절치 않아서 당화혈색소는 14.9,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상태의 아주 중증 당뇨 환자로 오셨습니다. BMI는 29였고 췌장 수치는 1.6, 인슐린 분비 능력은 5.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보니까 수술 전 내시경인데 식도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위의 양이 상당량이 됐고요. 그래서 소매절제술 시간보다는 식도 열공탈장과 역류 수술하는 시간이 더 길었던 환자입니다. 소매절제술과 식도염 교정술이 동시에 잘 끝난 케이스고요. 수술 이후에 저희가 3개월째 위내시경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수술 후 3개월째 위내시경인데 저희가 수술 전에 찍었던 위내시경에 그 빨간 피멍처럼 들어있던 염증도 없어지고 일단 환자분 증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수술 전에는 가끔씩 목에 걸리고 구토를 해야지만 좀 편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수술하시고 나서는 한 번 정도 그런 거 경험하시고 지금 2개월 이후부터는 수술 후 2개월 이후부터는 그런 증상 없이 물이나 아니면 요동식에 연하곤란 없이 잘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이제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위 소매절제술이 모든 환자한테 좋은 수술은 아닙니다. 사실은 루아이가 필요한 사람은 루아이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식도염이 있기 때문에 소매절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을 피해가는 게 맞느냐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 소매절제술을 꼭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말씀을 드리면 위암에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장상피화생이라는 병변이 이미 있는 분들 그리고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자꾸 위가 헐고 십이지장 궤양도 생기고 이런 분들 여기다가 이제 위 점막하종양이라 그래서 위에도 선종이라는 그 대장에 선종 생기듯이 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꾸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가 내시경이 어려운 수술법은 싫다고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소매절제술을 시행하는데 그럴 때 저렇게 식도염이 이미 있다면 식도염 교정술까지 같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오늘 소개 말씀드리고요.